수학은 이지 훈. 수열입니다. 도대체 수열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자, 수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수를 열 나열해 놓은 겁니다. 수를 나열해 놨어. 그 무조건 아무런 수에 나열해 놓으면 수열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를 차례대로 나열하는 것. 차례대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를 차례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응? 일목적으로 차례대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게 수열입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3, 6, 9, 12 따다다. 규칙이 보입니까? 3씩 더해져가죠. 3씩 더해져가죠. 3씩 더해져가죠. 그러면 그 다음은 15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규칙이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이게 수열입니다. 됐죠? 그때 이것을 우리는 첫째 항. 용을 봅니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가다가 n번째 항이 있겠죠. 100번째 항, 뭐 1000번째 항이 있지만 n번째 항이 있겠습니다. 그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 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학적 용어로 일반화 시켜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 얘를 A4,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 있겠죠? 그러면 AN, N번째 항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읽어요. 뭐 3항, 4항 이렇게 읽지 않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 다음에 N번째 항. 이 N번째 항을 무슨 항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일반 항이다.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 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뭘까요?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항수, 항수와 연관성이 끕니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1이야. 응? 6은 3 곱하기 2야. 항수. 3은 9는 3 곱하기 3이야. 12는 3 곱하기 4야. 규칙성. 항수를 곱했네. 그죠? 3에 딱 항수 곱한 거네. 따라서 얘 일반항은 뭐가 됩니까? 3 곱하기 n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항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난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게 수열 AN이다. 일반항이 3N인. 그래서 일반항 AN은 바로 3N이다. 이런 수열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즘의 대세입니다. 모든 교과서나 수능 출제위원들이 교육과정에서 이것을 밀고 있어요. 이 수열을 다른 식으로 해석합니다. 통합시키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자, 이 A1을 우리는 대응시킵니다. F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두 번째 값을 F2라고 할게요. 그죠? F1은 3, F2는 6. 할 수 있겠고, 이 세 번째 값을 F3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쭉쭉쭉 하면 이 N번째 값을 우리는 F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난 이 FN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Y는 FN이다. 라고 표현해 준다면, 즉, 저기서 3N이다. 라고 표현해준다면 FN은 3N이야. N에 관한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은 함수입니다. 그때 여기서 정의역은 뭐가 됩니까? 정의역은 레츄럴 넘버,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가 정의역이야. 항수 1, 2, 3, 4.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공역은 뭐가 됩니까? 공역. 공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뭐 치역이라고 말할까? 뭐 치역 상관없네. 치역 모든 실수가 됩니다. 정의되는 함수값은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 그렇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자, 적으셨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 자, 수열의 정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 차례대로 나열한 수. 나열한 것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말하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읽고 n번째 항이 무슨 항이다? 일반 항이다. 일반 항을 알면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열은 뭐다? 함수다. 수열은 함수다. 명심. 자, 유한수열과 무한수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수열은 말 그대로 한계가 셀 수 있는 거고 무한수열은 셀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무엇을? 항의 개수를. 그 다음에 항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게 무한수열, 항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것이 유한수열. 예를 들어서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유한이에요. 그죠? 그때 얘가 첫째 항, 시작항, 이게 마지막 항, 끝항, 유한수열의 끝항이 되는 겁니다. 시작항, 끝항.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얘는 점점점 100 가서 또 점점점 무한대로 갑니다. 이게 무한수열입니다. 나중에 극한을 배울 때, 그죠? 미적분을 할 때, 이제 이 다음 미적분을 할 때 극한을 배울 때, 이제 이거 극한을 배울 때,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극한을 배우는 겁니다. 수열의 극한이죠? 무한수열, 유한수열. 이해 되시겠죠? 이게 수열, 기본적인 겁니다.